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 또 4월 19일 화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기온이 좀 낮은 편인데요. 한 5도, 6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쌀쌀한 날씨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겨울은 아닙니다. 낮 기온이 한 24도, 25도 이렇게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거의 20도 가까이. 네. 계속 이제 한 우리 지금 4월은 날씨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하루에 겨울과 여름이 공존하는 그런 날씨. 독특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신기하죠? 착착착. 아침에 해가 이렇게 일찍 떠오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침에 이렇게 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방금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어떤 어르신 한 분하고 또 조금 젊은 여성분이 한 분 또 저렇게 지나가네요. 제 앞으로도 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오늘 화요일이라서 그런가요? 화요일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제가 평소에도 사실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워낙에 저는 또 아침에 이렇게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오늘이 몇일차죠? 214일차입니다 214일차 거의 뭐 한 달을 30일로 치면은 한 7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몸의 변화가 또 있거든요. 사실 어제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장점이 참 많죠. 이렇게 걷는 게 하나의 그 일상생활에서의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새로운 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 측면에서 말이죠. 진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장점, 이점들을 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요즘 사람들 보면은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또 뭐 건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 관심만 있고 실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이런 아침 운동을 좀 전파를 하려고 제가 하는데, 근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경청은 해요. 아, 그렇게, 오, 아, 그렇게, 그렇게 하나요? 아, 그렇게 하구나. 오,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 네. 같이 한번 해보자고. 아침을 이렇게 한번, 예. 네.
새로운 모습으로 하던 걸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는 좀 꺼리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나이대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다. 특히 본인이 30대를 이렇게 넘어가고 40대가 넘었다면, 40대 이상이라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여야 한다. 아무리 본인이 체질적으로 건강한 몸을 이렇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꾸준함, 일상에서의 그런 루틴, 이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미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워낙에. 그러니까 왜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른 거기도 하기 때문에 걷는 풍구의 방송의 또 하나의 이제 핵심이 그거죠. 어떤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실천, 이런 거에 대한 전파, 그리고 함께 하는 거, 이런 거. 와, 봄이니까 또 이렇게 새싹이 막 이렇게 돋아나고 있고요. 이 주변의 정리가 이렇게 시작 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공사 현장이고 그런데. 여기 강아지 있고요. 잘 짖네. 항상 좀 그런 거죠. 뭔가 얻는 게 있으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버릴 건 버려줘야 되고요.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필요하죠. 뭔가 매진하는 자세, 그런 게 있어야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요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평소에 아, 이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잘 풀리냐. 반대로 이 사람은 무슨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냐, 잘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또 확률적인 거고 뭔가 행운도 어떤 시도를 많이 할 때 하나의 행운이 찾아와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그 사건 자체가 커다랗게 다가오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행운이 가득해 보이는 그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남모를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을지 모르거든요. 단지 부각이 안 될 뿐이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뭔가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시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요? 시도의 횟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무언가를 했을 때는 성사될 수 있던 그런 일도 미리 풀이 죽어버린 나머지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 마무리. 쉽게 포기하는 습관. 물론 그런 거는 이해를 하죠. 그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버텨왔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이룩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근데 그게 항상 이루어지거나 바로바로 뭐 그게 이제 좋은 일로 이렇게 완결이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많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그거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뭔가 길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약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좀 그런 거거든요. 뭔가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냥 놓고 말도 안 되게 그냥 그 일만을 바라보고 최종 그 목표 지점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일 자체가 사실 보람된 일이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아 그냥 내가 억지로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다 보면은 여기 묘한 또 재미가 있네, 이런 부분. 뭔가 시도하는 거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도중에 좀 포기를 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게 내가 처음부터 생각하던 일이건, 아니면은 그냥 하는 일이건, 아니면은 심지어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싫어하던 일이건, 거기에 빠져서 어떤 특정한 재미를 이제 찾아내는 거,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못 찾는다 싶으면 정말로 순도 100%, 이건 내가 싫어서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예. 어쩔 수 없이 진짜 말하자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어쩌면은 다른 측면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막말로, 와, 우리가 뭐 회사 생활 이런 거 많이 지금 하는데요. 참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재미 요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재미 요소.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물론 회사 가기 싫지만 회사 가기 좋은, 그러니까 회사에 가고 싶은 진짜 조그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궁금한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새롭게 그 안에서 좀 참여할 일이 있다던가, 또는 좀 재밌는 사람을 만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책 읽으면 좀 조심해서 넣는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해보면 인생은 상상력인 것 같아요. 진짜 산다는 거는 상상력이거든요. 무엇이 재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냥 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네? 그 다음에 막 땀 흘리고 막 샤워도 해야 되고, 네. 뭔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 하기 싫은 일들이 가득하죠. 원래 안 하던 경우에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제 몸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그 운동들이 그 자체가 재밌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면은 다른 일보다도, 아,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오늘도 운동할 시간이 되면 뭔가 설레는 거. 또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생각나고, 또 새로운 운동 방법을 또 배울 생각에, 네. 뭔가 즐거워지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네. 뭔가를 이제 자신이 자율적으로 이걸 시작했을 때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네. 뭔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또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얻어가는 게 많거든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효과들. 그런 걸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은 참 좋은 게 계속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사실은 우리 몸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이제 보강이 되고요. 그 보강되는 게 운동을 해서 보강되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그 중량 있는 그런 운동 기구들을 막
도구들을 들어 올릴 때 그때 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쉬고 있는 중에 그 손상된 근육들이 다시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더 보완이 되고 더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보강이 되면서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운동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 운동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면은 끝도 없이 싫어하게 되는 게 또 그런 건데요. 뭐 헬스장 막 한 달 먼저 등록해 놓고 하루 가고 뭐 이틀 가고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뭔가 상상을 했을 때 아 뭐 이거는 재밌고 막 즐거운 게 아니고 뭔가 이걸 하려면은 고생스럽고 뭐 불편하고 막 귀찮고 하기 싫고 결국은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생각.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미 요소를 찾아야 돼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무언가를 하려면요. 난 그냥 한다 이런 거는 사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다? 돈을 벌려고 한다. 처자식 때문에 한다. 뭐 옛날에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이롭지가 않죠. 그런 효과들이 사실 나오긴 하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돈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풍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게 결과로서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에서 어떤 재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하는 일에서 재미, 즐거움,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내일 나는 출근을 하고 싶은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나가기 싫은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궁금하고 뭔가 호기심이 발동하고 어떻게 될지 좀 설레는 거 그런 요소가 있다면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그 현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도전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마인드들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표현도 해줘야 되고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겉으로는 당신은 왜 이 회사를 다니니까 그냥 돈 벌려고요. 난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돈만 많았으면 그냥 당장에 그냥 때려치웠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면 다 그런 생각으로 그 환경이 점철되어 있으면 개인은 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문화에 이제 빠져들어 가지고, 아 실제로 좀 그럴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단지 돈 벌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 좀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도 해봤자 이 주변 사람들처럼 그냥 이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미리부터 부정적인 어떤 시선,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나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좀 피하는 게 낫다, 접촉하지 않는 게 낫다, 뭐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회사라든지 무슨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 환경에서 말이죠, 그런 어떤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문화 자체도 나 자신이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좋은 영향력을 일단 먼저 행사할 수 있도록 시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안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사실은 해보면, 사람이란 건 뭔가를 일단 먼저 실천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좀 재밌는 일들이 생기지 않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 실천이죠. 뭔가를, 어떤 행동을 이제 해야 집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봐야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재미있는 일들이, 미처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침에 길을 나서게 된 게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이거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으로, 잘은 모르지만 일단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을 이렇게 걷기 시작한 지 원 7개월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항상 좀 재미있는 것들을 좀 찾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걷는 거, 여기서도 계속 재밌게 좀 하려고 계속해서 투자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걷는 풍부 화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쪽에 해가 저렇게 떠오르죠.
내일 또 좋은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